중국 프로축구로 진출하는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이 눈물의 고별전을 치렀습니다. 수원의 서정원 감독도 아쉬움 속에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김재원 기자입니다. 전북과 함께한 14년의 마침표를 찍는 날 전주 상은 팬들의 뜨거운 작별 인사로 가득 찼습니다. K리그 우승 6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2회, FA컵 우승 1회. 최강희 감독이 전북과 동행한 4,345일은 화려했습니다. 재임 기간의 절반 이상을 우승으로 채워준 감독에게 팬들은 진심 어린 마음을 보냈습니다. 전북 선수들도 경기 중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상대 자책골로 행운의 선제골을 얻은 직후 벤치로 달려가 최강희 감독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자 최강희 감독은 참고 참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선수들하고 팬들하고 이제 다시 그 전주성에 내가 이제 저 벤치에 이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때가 가장 슬펐던 것 같습니다.